자,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면 보여주면 된대요. 첫 번째 이게 n이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첫 번째야. 문제 조건에서 나오는 첫 번째는 성립해야 돼. 봐봐, 첫 번째가 성립함을 보여줬어 누구한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n번째항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어. 내가 n번째항이 성립한, 여기 k로 됐죠. 자, n이 k일 때, 그러니까 k번째항이 성립한다고 가정이야. 가정입니다. 가정 맞죠? 가정을 해버렸을 때 n에다가 k+1, 그러니까 한 번호죠 n은 지금 여기서 k+1번째항도 성립한다면 이 식은 다 성립해요. 자, 다시 봐봐. 내가 이렇게 했어. 쌤, 첫 번째는 성립했어요. 그러니까 n에 1 집어넣었어요. 어떤 n에 1 집어넣었더니 아, 이거 성립하더라. 됐죠? 두 번째는 2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k 집어넣는 게 성립한다고 뭐한다? 가정한 겁니다. 했을 때 뭘 보여주면 돼? k 플러스 한 번째항이 성립을 해버리면 얘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다 성립이죠. 자, 왜 그러냐 봅시다. 내가 이걸 왜, 얘는 왜 성립함을 보여주냐 하냐면, 그래, 여기 대입할 수 있어, 나중에. 여기 1 집어넣어버리면 뭐가 돼요? 두 번째가 성립하겠죠. 내가 성립했다고 가정한 거잖아. 맞지? 그래서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가 없어. 맞니? 내가 전제 조건을 잡아준 얘밖에 집어넣을 수가 없지. 그래서 P가, 그러니까 첫 번째항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준 다음에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첫 번째, 여기서는 n에 1 집어넣는다 하는데 1 집어넣어서 나오는 게 성립했대, 문제에서 만약에. 맞니?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가정이 맞은, 맞아 들어가죠. 성립하니까. 아까 내가 성립함을 봤잖아. 맞아? 그러면 두 번째도 성립하겠죠, k 1 집어넣으면. 두 번째가 성립했으면 다시 여기 2 집어넣으면 세 번째도 성립합니다. 다시 3 집어넣으면 네 번째도 성립해요. 우리 그 알고리즘 컴퓨터 수업에서 그런 거 해요? 컴퓨터 수업에 그런 수업 없어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n에 1 집어넣었어. 집어넣었는데 n에 k 집어넣는 게 성립한다면 n은 k 플러스 1, 이거 가정 하면 1로 가고 가정 안 되면 뭐 다시 이쪽으로 가서 뭐 집어넣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맞죠? 본 적 있죠?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건데 지금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그냥 뭐 이것도 옛날에 고등학교 수학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 쌤이 교육 과정이 없어서 따로 언급은 안 하지만, 그래서 딴 건 필요 없고 무조건 기억하면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과연 보여줘야 돼. 만약에 성립 안 했어, 그럼 그거 증명 못 해요, 이 방법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n에 k 집어넣었을 때가 성립한다고 가정할 시 k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게 성립해버렸으면, 얘가 성립했다고 내가 가정을 한 상태에서 얘가 성립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숫자를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는 거야. 왜? 1 집어넣으면 2가 성립할 거고, 2가 성립했다는 건 내가 확신이 생겼으니까 2를 다시 집어넣으면 3이 성립할 거고. 맞지? 이런 식으로 끝까지 가다 보면 숫자는 엄청난 숫자까지 가겠죠. 자, 그거를 예로 보여줍니다. 어떤 식인지. 자, 한번 보세요. 예로 보여주는 겁니다. 밑에 설명되어 있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 4, 5 쭉 가서 2n-1까지 됐나? 봐봐, 더했대요. 더한 값은 n제곱이 된대요.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1, 3, 5 이런 식으로 쭉 더해서 이거에 뭐죠? 일반항이죠, 얘는. 맞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일반항 얘를 요까지 n번째항까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첫번째항이고 얘가 두번째항이고 쭉 가서 이게 n번째항이다 이 말이잖아. 맞지? 맞니? n번째항까지 다 더한건 무조건 n제곱 나온대. 됐나? 이거 증명해보래. 그럼 첫번째 잘봐. 내가 지금 표시하는걸 위주로 보면 돼요. 첫번째 n에 한번 1 집어넣어봐라 이 말이야. 됐니? 자, n에 1 집어넣어서 딱 기준 잡아요. 잡을 보면 n에 1 집어넣으면 첫번째항까지죠. 1 집어넣으면 어때 이거?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1이잖아.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 좌변은 뭐예요? 1이죠. 1 집어넣으면 우변은 뭐 나와요? 1이죠. 아, 이거 성립해요. 자,
자, n에 1일 때 뭐한다? 성립했어요. 요거는 내가 잡고 있어야 돼, 맞지? 두 번째, 어번에 뭐 집어넣는다? n이 k가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 뭐한다? 가정하면, 그럼 이 식이 이래 돼요. 한번 오세요. 내가 적이 있는 거지만 적어놓을게요. 1, 3, 5 쭉 해서 내가 지금 뭐 했다? n에 k 대입했다, 맞지? 언니? n에 k 대입했다. k 대입했을 때 그럼 여기는 2n-1이 아니고 2k-1이 되겠죠? 맞죠? 응! 당연히 여기는 뭐 돼요? k제곱 되겠죠? 아까 올레식 올레식에서 n 대신에 k 집어넣었어요, 내가 지금. 맞지?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한 거야. 됐어요? 이제 뭐 한다? 자, n에 k 플러스 1 대입합니다. 됐니? 대입하는데 요것만 알아놓으세요. 우리 문제 지금 이해하기 편하려고 좌변만 그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좌변만 그렇게 할 겁니다. 잘 봐. n에 k 플러스 1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3 더하기 잘 봐야 돼. 5 더하기 쭉쭉쭉 가서 n 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2k 플러스 1 됩니다. 맞죠? 맞아요. 이 말은 1에 가서 어디까지 간 거야? 이렇게 온 거죠, 지금. 공차가 2니까 1, 4, 5에서 어디까지? 2K 플러스 1까지. 그럼 이 바로 전항은 내가 그냥 보여준 겁니다. 요 바로 전항은 2 빼면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요 바로 전항은 2K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맞지? 자, 요렇게 되는데 내가 좌변만 정리하라 했다. 좌변만. 내가 비교 대상은 얘예요, 이 식. 그러니까 이 식, n에 k 대입했을 때 s식하고 k 플러스 1 대입했을 때 이 식하고 비교하니까 잡아 얘랑 얘는 모양이 같아달라 같거든. 뭐만 생겨? 2k 플러스 1이라는 놈만 생기거든. 맞아요? 자, 그러면 2k 플러스 1이 추가로 생겼어. 는 k 자리에, 이번에 n 자리에 뭐 집어넣어? k 플러스 1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내가 좌변만 집어넣으라 했다. 원래는 지금 뭐 집어넣어야 돼요? 요 자리, 지금 이 식하고 이 식만 비교해봐. 요거 잠깐 읽지 말고 요 좌변 비교하면 쌤 요까지는 똑같은데 좌변에도 요거 늘었네? 2K 플러스 1이? 맞지? 그러면 양변에 뭐 더한 꼴이 돼버려 이게? 이게 지금 양변에 뭐 더한 꼴이 된다? 2K 플러스 1을 뭐하고? 더한 꼴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있던 k제곱에도 내가 뭘 해주겠다? 똑같이 2k 플러스 1을 더해주겠다는 거야. 됐지? 근데 쌤 얘 풀어보니까 얘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고 얘 인수분해보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잖아. 맞지? 쌤 결론만 비교할게요. 자, 얘가요 좌변은 n에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이까지 나와요. 맞지? 그리고 여기에도 우변에도 5번에 k 플러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죠. n자리에 k 플러스 대입하면. 맞아요? 같아졌습니까? 맞지? 아, 따라서 얘가 성립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거 내용 봐봐. 1부터 2k-1까지야. 1부터 2k-1까지 나왔지? 맞니? 더한 거 k제곱 비교하는데, 자, 여기는 2k 플러스 1을 더한다고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적을 때는 n 자리에 k를 대입해서 성립한다고 가정한 후 n에 k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성립하는지를 봐주는 거야. 맞지? 그래서 n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했는데 좌변만이야 이거. 알겠어? 좌변만 대입해보니까 여기 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으니까 요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우면에도 대입한다고 아니고, 자, 요거를 비교해보니 요 바로 위에 있는 식하고 비교해보니까 모양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추가로 2k 플러스 1을 더한 거라고 똑같잖아. 그래서 우면에도 말한다. 2k 플러스 1을 더한 것처럼 만들어줬다고. 만들어져서 정리해보니까 뭐가 된 거지? 실제로 k 플러스 1 대입한 거와 같은 모양이 되더라는 거지. 맞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그냥 더한다고 돼 있지만 1부터 2k 마이너스 1까지 그럼 얘랑 얘랑에서 2k 플러스 1 더한 거 나왔지? 그럼 원래 항에서 2k 플러스 1을 더한 거고 이거 정리하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 맞지? 됩니까? 이렇게 비교가 된 거죠, 지금?
정리되겠어요? 이 밑에 말은 필요 없어요. 이 밑에 말은 뭐냐면, 그래서 1 집어넣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을 여기 집어넣으면 2가 성립할 거고, 2를 집어넣으면 3이 성립할 거고, 그 얘기를 밑에 적어놓은 거거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되겠네요. 자, 본다 문제. 문제 봅니다. 자, 얘는 별거 없어. 내용만 봐봐.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에 대하여, 두 명제 pn과 pn 플러스 1이 모두 참이면, 명제 pn 플러스 3이 참이다. 라고 한대. 자, 생각해봐. 내가 숫자 하나씩 때려 넣어봅시다. 뭐가 필요한지. 봐봐. p1과 p2가 참이면,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거 이거야. pn과 pn 플러스 1이 참이면, pn 플러스 3도 참이잖아. 맞지? n 자리에 지금 내가 뭐 집어넣은 거야, 이거? 1 집어넣은 거죠. 맞지? 1 집어넣으면 뭐가 참이 돼버려? p4가 참이죠. 맞지? 그럼 중간에 지금 2하고, 내가 이거는 가정한 거거든, 지금. 1하고 2가 참이면, 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맞지? 자, 3이 없죠? 잡아줘야 된다. 그래, 또 해봅니다. 어떤 수를 집어넣든 다 성립하려면, 라고 묻는 거야, 지금. 5번에 n에 뭐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요렇게 갑니까? 2 집어넣고 3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2 대입하면 2, 3이 돼버리죠? 하면 뭐가 돼버려야 돼? 뭐가 되나? 맞지? 이게 모든 규칙이 다 맞물리려면 처음에 나왔던 거에 대한 규칙이 세 번째나 네 번째 계속 나올 때까지 찾아줘야 돼.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n에 3 집어넣으면요? p3, p4죠? 하면 어때요? p 6이 됩니까? 맞아요. 자, 봐. 여기까지만 진행되면 이 다음부터는 다 돼요. 원래 여기서는 내가 뭘 몰랐어? 3 몰랐지. 맞죠? 3 몰랐죠? 맞지? 여기서는 지금 4 모르지. 3을 모르니까 4가 확인하는지 모르잖아, 지금. 4 모르니까 5도 확인이 안 되거든, 제대로. 맞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봤을 때 이 식이 앞으로 계속 성립하려면 내가 확인해줘야 될 거는 P1하고 P2하고 P3까지만 참이 돼버리면 P1하고 P2하고 P3까지만 참이 돼버리면 그 다음 번째는 다 참이야. 봐봐. 만약에 P1하고 P2만 참이라고 가정하자. 맞지? 그러면 4는 참이고 확인했지. 다시 P1하고 P2만 참이다 라고 가정하면 4는 참이 되지. 맞죠? 그럼 5는 참이 되냐? 몰라요. 내가 이것만 지금 참이라고 가정하면 P4는 참이 되겠지만 5 찾으려고 하면 3이 필요하잖아. 맞지? 그래서 내가 지금 잡아주는 게 이거야. 1, 2, 3까지만 구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구할 필요가 없어. 맞니? 1, 2를 통해서 뭐까지 나오고 4가 나오고 2, 3 통해서 5가 나오고 또 뭐가 3, 4, 4 구했으니까 다시 3, 4 통해서 그 다음 숫자 또 나오거든. 맞지? 그래서 이 문제는 1, 2, 3만 찾아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서 푸는 거야, 이 문제는. 내용이 조금 귀찮죠? 자, 증명이라서 더 귀찮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수학적 귀납법이야. 잘 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하면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셔도 되는데 봐라. 이게 첫 번째 항이다. 1 곱하기 2죠. 두 번째 항이 2 곱하기 3이고 세 번째 항이 3 곱하기 4죠. 맞지? 그럼 잘 봐. 첫 번째 항은 앞에 놈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앞에 놈이 2고 세 번째 항이 앞에 게 3이면 1번 항 n번째 항은 앞에 게 n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2, 3, 4로 가니까 n 플러스 1로 나오겠죠. 맞지? 자, 아까 내가 얘기했다. 수학적 귀납법 설명할 때는 딱 두 가지만 들어주면 돼. 첫 번째 항이 성립해야 돼. 그게 n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요. 문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성립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n번째 항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k번째 항이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상황에서 k 플러스 1번째 항도 성립함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자, 봅니다. 그래서 모터 이렇게 적어줘요. 첫 번째, 뭐 집어넣는다? 모든 자연수 n이니까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n이 뭔데요? 1부터죠. 그래서 n에 1 대입합니다. 자, n에 1 대입했을 때, 자, 좌변 정리합니다. 자, n에 1 대입했을 때 좌변 정리하면요, 여기 1 대입하면 얼마 돼요? 1 곱하기 2죠. 맞니? 첫 번째 항이잖아, 그냥.
맞죠? 우변 대입합니다. n의 1 대입하면 얼마 돼요?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맞지? 근데 이거 두 개 같나? 어, 같아요. 아, n이 1일 때는 뭐하다? 성립하는구나. 다시 얘기하지만 n이 1일 때 성립 안 하면 시작조차 못합니다. 두 번째, 오늘 뭘로 간다? n이 뭐일 때?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지. 자, n의 k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쭉쭉쭉쭉 가서 뭐 나온다? k 플러스 1이 됩니까? 맞죠? 자, 아까 내가 갈로 적어주면서 적었다. 뭐라고? 좌변만. 좌변만 쓰라고. 너 이거 헷갈리니까. 맞지? 자, 요렇게 보면 이게 뭐라고 성립한다? 3분의 1의 k 플러스 1. 좌변 그거는 k 플러스 1일 때입니다. 선생님 자본들 얘기했다. 자, 요거 성립한다고 뭐 한다? 가정한 거야. 됐죠? 이때 n에 뭐 집어넣으면 k 플러스 1일 때, 자, 대입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게 그 좌변이야. 자, 정리한다. n에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요거 k 플러스 1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자,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쭉 가서 k에 k 플러스 1 하고 한 번 더 가는 거죠. 맞죠?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죠. 맞지? 요거 좌변만 생각하라 했다. 자, 요것만 비교한다면, 자, 얘까지는 똑같거든. 원래 있는 좌변하고. 그러면 우변에다 지금 뭘 더한 거야? k 플러스 1, k 플러스 2만 더해주면 똑같은 식이 되잖아. 맞지? 그래서 3분의 1 원래 있던 거야. 원래 있던 거 비교하는 거야. k 플러스 1, k 플러스 2에다가 뭘 더한 거? k 플러스 1, k 플러스 2를 더한 값하고 같을 거고. 자, 이제 우면 정리하는데 이거 인수분해 되죠?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인수분해 됩니다. 맞죠? 자, 묶어낼게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묶어내면 이쪽에 뭐 남아요? 3분의 1k 남나? 맞아요? 이쪽에 뭐 남아? 플러스 1 남습니까? 맞아? 여기까지 나오나? 자, 이거 3 나갈 수 있어. 3분의 1 나갈 수 있다. 맞지? 묶어내면 얼마 돼요? 3분의 1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됩니까? 맞아요? 자, 그때 봐봐. 실제로 여기에 k 플러스 1 집어넣는 형태하고 똑같죠? 맞지? 아, 이거야.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는데 n에 k 플러스 1 집어넣어도 성립하구나. 따라서 얘는 앞으로 계속 성립합니다. 이 말이야. 그냥 나머지 적을 때 1과 2에 의하여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1과 2의 성질에 의하여 얘는 성립합니다 라고 적으면 돼요. 됐니? 자,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끝냅시다. 지금 내가 잡았는 거 뭐야? 덧셈이죠? 덧셈이죠 지금? 계속 더하고 있는 거지. 맞지? 근데 등비수의 형태는요 조금 많아야 돼요. 딱 두 가지 유형이에요. 두 가지 유형.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 유형 딱 두 가지입니다. 5번에 봐봐.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첫 번째가 뭔데? 첫 번째 n이 뭐일 때? 2일 때입니다. 왜? 처음 시작하는 게 n이 2부터거든. 그러니까 항상 1부터 집어넣는 거 아니야. 자, n이 2일 때 n이 2 대입하니까 식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h의 제곱이죠. 이거 좌변이죠. 맞니? 이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h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1입니까? 자, 우변 정리합니다. 우변 n에다가 뭐 집어넣었어요? 2 집어넣었죠. 아니, 1 플러스 2h 되죠. 맞지? 자, 근데 비교하니까 좌변과 우변의 크기 비교는 1 플러스 2h가 같고요, 좌변에는 지금 뭐가 더 붙어있어요? h제곱이 더 붙어있죠. 맞지? 이해됩니까? 근데 얘는 무조건 양수 아닙니까? h가 양수니까 제곱하면 무조건 양수죠. 따라서 애들 둘 비교해서는 좌변이 우변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맞나? 성립. 자, 첫 번째 비교했죠?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여기 적을게요. 5번에 뭐 한다? n에 뭐 할 때? k일 때 n에 k 집어넣으면 1 플러스 h의 k제곱이죠? 1 플러스 kh가 성립한다.
곧 뭐한다? 가정한 겁니다. 맞죠? 그때 n의 k 플러스 1 일 때는 잘 봐. n의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h에 자 요거 그대로 집어넣는다. n의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까? 맞죠? 잘 봐라. 근데 얘는 쌤 해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좌변 비교야. 얘는 원래 있던 1 플러스 h의 k 작업에다가 1 플러스 h를 한 번 더 곱한 케이스잖아. 1 플러스 h k가 있는데 한 개 더 곱하니까 k 플러스 한 개 곱해진 거잖아. 맞지? 그러면 비교 대상이 원래 있던 1 플러스 kh에다가도 1 플러스 h를 곱한 거 같겠지? 비교합니다. 비교. 맞지? 이해됩니까? 얘 정리하면 뭐 나와요? 얘 정리하면 분배 풀어봅시다. 요거 풀면 1이가 맞죠? 얘 정리하면 h입니까? 얘 정리하면 kh죠? 얘 정리하면 kh제곱이가 맞아요? 이해됩니까? 자 얘는요 자 묶어봅시다. k로 요거 정리해봅시다. 얘 뭐돼요?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가 나기 kh제곱입니까? 맞죠? 자 근데 얘는 원래 있던 얘보다 커 안 커? 원래 있던 얘보다 커야 안 커요? 이거보다 크죠? 봐봐 3단논법하고 비슷한 겁니다. 얘는 얘인데 얘가 얘보다는 클 거예요. 당연히 내가 이 식을 양변에다가 뭐한 거니까 똑같은 거 곱해놨거든. 그래서 정리했는 게 이게 지금 다 똑같은 값이죠. 내가 라인 맞춰놓은 겁니다. 지금 부동호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맞지? 맞죠? 얘는 얘보다 커요. 근데 얘는 또 얘보다 크네. 이 말은 첫 번째 있는 애가 얘보다 당연히 크겠죠. 맞죠? 이게 지금 뭐다? 성립한다는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거니까. n자리에 k 플러스 1 집어넣는 게 이거잖아. 맞아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죠. 말뜻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아 따라서 1번식과 2번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다음은 그걸 성립합니다. 증명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죠? 수학적 기납법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문제 연습 좀 해봐야 돼요. 자, 딱 두 가지 있다. 등차수열처럼 아까처럼 계속 더해가는 케이스. 5번에는 곱해가는 케이스. 맞죠? 일반적으로 곱해가는 케이스는 무조건 부동으로 나올 겁니다. 더해가는 케이스는 등으로 나오고요. 알겠죠? 두 가지 유형만 익히면 돼. 됐죠?